여러분, 혹시 태극기 다는 날 1년에 몇 번인지 알고 계시나요? 며칠 뒤면 3.1절! 3.1절에도 태극기를 달아야죠. 3.1절을 맞아 태극기 한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말 가치 펀딩에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달성했던 유준상 태극기함이 앙코르로 찾아온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던 태극기함을 새롭게 디자인했는데요. 태극기를 밖에 달지 못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실내에서도 펼칠 수 있도록 짜잔! 이렇게 제작됐습니다. 가치 펀딩은 가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바다가치 프로젝트도 진행됐는데요. 비닐봉지를 대신할 에코백과 폐 자동차에 쓰인 가죽을 리사이클링한 카드 지갑도 팝업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제품에는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전희수 작가의 들리지 않나요 작품이 담겨있답니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일요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개선 캠페인에 기부하니까 가치의 의미가 더 더해지겠죠? 오는 3.1절에는 우리도 태극기 휘날리면서 뜻있게 보내보자고요. 오늘은 퇴근하고 맛있는 것 좀 먹을까 싶어서 배달앱으로 막 주문했는데 배달 예상 시간 10분 실화냐? 눈물을 머금고 막 바로 취소하려고 했더니 취소 방법 바로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 3개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취소 절차 안내가 부족하다고 발표했어요.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앱으로 주문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업체별로 차이를 보였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였고요. 배달통이나 요기요는 일정 시간 내에만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게 10초에서 30초밖에 안 됐네요. 사실상 앱을 통한 취소는 어려운 거죠. 결국 고객센터나 음식점에 직접 연락해서 취소해야 하는데 어떤 앱은 두 곳 다 연락을 해야만 취소해줍니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에게 앱을 통한 주문 취소 가능 시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고요. 업체들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는데요. 배달앱 사용에 있어서 소비자와 음식점 모두가 편리한 방향으로 잘 좀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희가 가치 펀딩 태극기함, 에코백 등을 추첨으로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